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퀴즈 90일에 구약 성경 호세아를 퀴즈로 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는 호세아 선지자이죠.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호세아란 이름이 동명이인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호세아서를 기록한 선지자 호세아가 있고 또 다른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인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임금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정치를 잘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백성들이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을 창탈은 했지만은 정치를 잘못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전 760년에서 720년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호세아서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 무한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무한하신 사랑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기록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죄악으로 쇠퇴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 함에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호세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는 두 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것은 음녀로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고요. 2대지는 4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는 동시에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요절은 6장 1절. 거기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찢기도 하시고 매로 우리를 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낫게도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채찍을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찢고 치시는 그런 징계를 하시며 동시에 또 치러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퀴즈로 들어가서 1번 퀴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엇을 명하셨나요? 명령을 했다는 말인데요. 1번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2번은 돈 많은 아내를 취하여 부자가 되라. 3번은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여 행복하라 이랬는데요. 1장 2절을 보면은 이 세 가지 대목 중에 제일 나쁜 것이 1번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어떤 총각이 장가 갈 때 음란한 바람둥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바람둥이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기가 막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수가 없어서 돈 많은 아내 취하여 부자가 되고 싶고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 버림받을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2번 퀴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모두 폐하시겠다고 했느냐 이렇게 퀴즈가 나간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나라의 부귀와 영화, 세 번째는 희락, 절기, 안식일, 명절 이랬는데 하나님이 폐하시고자 하는 것은 군대도 아니고 부귀 영화도 아니고 2장 11절을 보면은 희락과 절기와 안식일과 명절이라. 여기 보면은 안식교가 강력히 주장하는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모두 폐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한 제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안식일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약의 모든 절기 다 폐지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퀴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골골짜기를 어떻게 바꾸어 주시나요? 이랬는데요. 아골골짜기를 죽음의 문, 생명의 문, 소망의 문 이랬는데 2장 15절을 보면은 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 절망의 문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아골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4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엇을 또 명하시나요?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음부를 사랑하라, 음부와 이혼하라, 새신부를 맞으라 했는데 3장 1절을 보면 1번 음부를 사랑하라. 음부는 사실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죠. 버림받아야 할 대상인데 이것을 사랑하라. 참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따지면 절대로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사랑하라. 어떻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서 음부처럼 하나님의 징계만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호세아에게 음부도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는 미움을 받아야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한 말과 신구약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번 퀴즈로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말이라는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간다. 우상을 섬기면은요. 형벌을 받아야 하고 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멸망받을 자손, 형벌을 받을 자손들이 은총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퀴즈로 넘어가서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땅에는 무엇만 있게 되나요? 했는데요. 축복과 평화, 번영과 행복, 저주와 살인과 관음 이랬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주와 살인, 관음.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번영과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와 가정들과 개인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저주와 살인과 관음만 있을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타락상을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7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게 되나요? 했는데요. 1번은 지식이 없으므로, 2번은 핍박을 받으므로, 3번은 돈이 없으므로 이랬는데요. 4장 6절을 보면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은 믿는다고 해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8번 퀴즈로 넘어가서 범죄하던 이스라엘은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나요? 했는데요. 돈과 명예, 성공과 출세, 음행과 포도주 했는데 4장 11절을 보면 정답은 3번 음행과 포도주에 마음이 뺏겼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은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과 출세,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음행과 포도주, 술 주점 뱅들이 많이 생기고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행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퀴즈.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나요? 1번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기까지, 2번은 우리가 죽기까지, 3번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기까지 이랬는데, 5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기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인내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번,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는데요. 적당히 하면 된다.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된다. 힘써 노력해야 된다. 이랬는데, 6장 3절에 보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경 찬송을 끼고 예배만 참석한다든지, 적당히 내 시간을 봐서 적당한 시간에 교회 참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적당주의는 버리고요. 3번은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무엇을 더 원하시나요? 했는데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전도와 헌금, 금식 기도와 충성 이랬는데,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충성하는 거다 중요하지만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사랑과 지식이잖아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헌금을 아니면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12번, 타락한 제사장들이 세겜에서 무슨 사악을 행하였나요? 했는데요. 음행, 도둑질, 살인 이랬는데 6장 9절을 보면 살인을 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요. 결국은 도둑질을 하고 음행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살인 행위를 한다. 제사장들도 타락하면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세겜의 골짜기에는 제사장들이 사람 죽이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13번.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부르짖었나요? 했는데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했을 때 7장 11절을 보면 애굽이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라나 강대국이나 무슨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애굽, 당대의 애굽이 강대하니까 애굽의 원조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죠. 14번 퀴즈. 에브라임은 무슨 형벌을 받았나요? 행락을 누릴 수 없다, 부자가 될수 없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 했는데, 9장 11절을 보면 3번이 정답이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 부자가 되어서 즐겁게 살수 없다는 것도 형벌이 되겠지만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그 민족이, 그 가문이 멸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결국 그 가문, 그 민족은 없어지게 되지요. 요새 싱글족이 많아지는데 아이를 안 낳으면 결국 그 나라, 그 민족은 망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잉태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5번, 이스라엘은 풍요할수록 무엇을 했나요?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요.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1번은 사치하기를 원했다. 2번은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3번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해서 부자가 됐다면은 사치하는 거안 되고요. 여기 보면은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비싼 금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해서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요.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풍요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할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우상을 섬겼다. 주상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했습니다. 16번,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징벌을 준다, 저주를 준다, 의의 비를 내리신다 했는데 10장 12절을 보면은 묵은 땅, 죄악의 땅을 다 갈아엎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저주가 떠나고 의의를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 주시나요 했는데요. 사랑해 줄, 심판해 줄, 형벌해 줄 이랬는데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형벌도 내리시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했는데 주일 성수한다, 인애와 공의를 지킨다,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했는데 12장 6절을 보면은 인애와 공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람이 사랑만 주장해도 안 되고요, 공의만 주장해도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는 항상 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불법을 해도 봐줘서는 안 되죠. 19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이냐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교황, 모든 종교의 교주 이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 줄 알고 사람을 따라간 자가 많은데 13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진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교주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20번 정직한 여호와의 도를 누가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도인데요.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 의인, 죄인 이랬는데 14장 9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도를 모든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도 지킬 수가 없고 의인이 되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의인만이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1번에서 20번 퀴즈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호세아란 이름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출신으로서 약 12년간 호세아는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극적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구원을 증거한 사랑의 선지자라 구약에서 자기의 불행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증거한 그런 사랑의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라는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처형된 장소가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여리고 서남 6km 지점에 있는 황무지고요. 아골골짜기는 절망의 상징인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만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칠고 단단해져 버림받은 심령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묵은 땅을 기영해야 갈아엎어야 축복의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므로 호세아처럼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